예. 아, 청소 좀 하지. 먼지가 뭐냐 이게. 아, 오늘 사분이 온다고 청소 좀 많이 해가지고 다 여기 넣었거든요, 사분이. 야, 근데 너 승무사 아니야? 맞습니다. K7 구형이긴 하지만 K7을 타고. 아, 이거 부잣집이었네, 동조야. 형님. 근데 이것도 사연이 있는 차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또 양감독 TV 출연하고 하니까 또 이게 고장에서 밀어준다. 나 이렇게 딱 하니까 아빠가 알겠다. 나도 전적으로 밀어줄게. 이래가지고 내가 너를 언제 뭘 밀어줘? 내가 네? 내가 너 뭘 사실 그렇게 말해야지 제가 차를 받고 있는데 사부님 팀매드 선수들이 이런 게 있어요. 각자 가족 및 친구 지인분들에게 사부님을 막 팝니다. 근데 그거 은근히 잘 통해요. 맞습니다. 저도 아예 아버지 차야? 예. 네, 남는 차 하나 주신 겁니다. 옛날 차. 예. 근데 너 왜 또 늘어난 난리고 있고 왔냐? 아 이거 자꾸 너 천하제일 가난한지도 않으면서 가난한 척 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던데. 야, 천하제일 가난한데 꼴등 아닙니까 이거? 제일 부자잖아. 와, 와. 저 가난합니다. 오토바이. 와. 너 아니 뭐 너 뭐야 이 리액션? 얘 뭔데 이 어색한 리액션 뭔데? 이렇게 우리가 네 명이 왜 모였냐면 전지훈련을 갑니다. 복싱 국가대표. 와. 김진재 선수를 만나러. 김진재 선수요? 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잖아, 그렇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들급에서 국가대표 랭킹 1등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네. 울산시청 팀이 있어요, 복싱 팀이. 그 팀이 요즘에 잘하는 선수들이 엄청 많거든. 체급별로 다 포진해 있는데 복싱 훈련을 아예 제대로 받고 김진재 선수랑도 이제 배워보고 잡아보고.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원래라면 노란불이라서 애매해가지고 원래라면은 이게 어떡할까 하다가. 이 잠깐이지. 지금 3일째 동거자. 야 이 새끼야. 제 애완목인데. 잡았다. 아, 여기. 아, 복싱 트레이닝을 확실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잡은 것 같은데. 아, 나 씨. 급정거 급출발하면 안 돼요. 그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출발한지도 모르고 브레이크 밟은지도 몰라야 돼. 승현 안 되겠다. 운전대 바꾸자. 예, 알겠습니다. 사부님이랑 바꾸자. 알겠습니다. 뭐 촬영한다고 머리가 좀 예사롭지 않은 거 아, 맞네. 와. 잠깐만. 이거를 출세 기회로 만들려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아, 근데 이게 제가 출세 기가 아니라 이건 제가 엄마 나 양감독 팀이 나온다. 그러니까 엄마가 승현아 이거 기회다 이러면서 갑자기 미용실 가네 해가지고 바로 미용실 가서 미용을 해주는 거예요. 와 이거 됐다 승현아 이 말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용실 갔다 와서 지금 풀 세팅하고 왔습니다. 자 정말 휴게소 왔습니다. 나는 안 먹었거든. 난 닭가슴살만 먹고 있어가지고. 너 먹고 싶으면 먹어라. 화장실 가서 수업을 좀 하시겠어요? 저도 안 먹겠으면 사부님 닭가슴살 드시는데 뭐. 아니 나는 식단하고 있어. 사부님 요새 막 사람들이 몸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고 들었습니다. 몸뿐만이 아니고. 몸만 하면 몸 좋다면 사부님 바로 탈의하시던데 그건 어떤 일입니까? 맨날 몸 좋다면 아 그런가? 몸 안 좋다가 좋아진 애들이 보통 그래. 네. 아, 사부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애들이라고? 아니 사부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마흔. 아 사부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몸 안 좋다고 좋아하는 게 승현이가 갑자기 공격 들어왔는데 내가 순간 당황한 거 알아. 나 지금 못 받아치고 사부님이 지금 10분 동안 승현이 운전만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빨리 가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더라고. 사실 맘에 닿고 있었거든 이제 사실. 그러니까 와 먹을래 먹을래. 어 사부님 안 드시는데 저희가 나 아 먹어 진짜 먹어 괜찮아. 골라 빨리. 어 네가 이거 소떡소떡은 전 국민이 다 먹는 거잖아. 네. 너희들만의 레시피에 대한 거와 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면. 주동적 선생님. 아, 저는 사실 이제 휴게소 소떡소떡인데 휴지를 한 번. 치킨 소스를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대쪽에 케첩. 네, 저는 머스타드 뿌립니다. 이거를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하나하나 맛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거는 한 개 먹습니다. 재미없었다. 뭐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한번 기대했는데 별 그게 없어가지고. 와. 아, 내가 두 개씩 먹네. 자자. 아빠 가 번복하러. 아, 뜨겁네. 사이즈 미러도 한번 끌. 근데 니 때는 계속 많이 끌 때라서 왜 놔둬라. 그래, 동조가 운전할게. 동조 형이 운전하십니까? 어.
야, 이거 강희야 옷이야. 너무 멋있다. 야, 아름답네요. 자, 왔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몇 명 피내지? 운동장 아까 도착하자마자 보냈잖아. 어? 마우스피스 없는 것 같다. 저도 저렇게 잘 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최근에 시합 잡힌 건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딱히 없어요. 종국체는 이제 10월에 준비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 아... 여기 주동조 선수가 괜찮겠냐고. 자기 오늘 죽일 것 같은데, 사람. 아... 네. 괜찮겠냐고 계속 말하더라고. 이제 김준 선수 많이 다칠 것 같은데. 저한테만 말했어요. 네. 시합 안 잡혔으면 오늘 좀 세게 해도. 네, 오늘 플로어 플러스 쭉 들어갔네요. 아, 그건 내 그 사촌 동생 김진재. 아, 진짜. 아, 가보시죠. 좀 오늘 들어가보자. 여기 시합이 끝나가지고 정리가 안 됐어. 아. 와, 대박이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링이 이렇게 높은 건 처음 봐요. 이게 시합 규격링일 거야 아마. 이렇게 넓잖아. 아~ 엄청 넓잖아 지금. 아, 여기 웨이트 장비가 들어왔네. 규격이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백설건조가 일곱 남자애 같아 둘이. 아니 여기 다 키가 크니까. 아, 그렇죠. 옆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귀엽. 난쟁이님 중에선 제가 제일 큰 난쟁이거든요. 아 맞네. 근데 복싱은 없지? 예, 어, 아, 들고 왔습니다. 아니, 들고 왔어. 저는 런닝화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 런닝화. 실내에 쓰신. 아, 런닝화. 복싱 몇 년 하셨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그럼 15년 넘었습니다. 어, 어떻게 하다가 복싱 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잡았네. 예, 아무나 끌고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 복싱해라 이렇게 예. 했는데 재능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쩌다 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잘하셔서 엄청 많아요. 그냥 체급만 다를 것뿐. 지금 미드급에서는 지금 원탑이라고 들었는데. 미드급에서요? 미드급에서 어쩌다 보니까 또 운 좋게 되고 아직 그러니까. 찍고 있어. 오늘 이제 애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어디가 어디가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하냐? 나이를 모르겠네. 아, 96년생. 아, 친구네요. 아, 형님 반갑습니다. 싸움 잘하는 형님.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 동생이라고? 아, 선수야? 그래도 아마 저 때리면 마산에서 못 돌아다니니까 소문 퍼지거든요. 동정이랑 아는 사이예요? 네? 아, 네. 한 동네 살았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이걸 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좀 처음에 좀 무거운 걸려서 다음 날에 좀 팔도 가볍게 때리려고. 아, 좀 팔도 가볍게 좀 저항을 더 주는 거예요. 저항을 주셔서 만드는 거예요. 네, 예, 탈 때 또 힘 좀 더 실리는 거 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뚫렸기로.
무슨 연습을 한 거예요? 유명하고? 아, 그냥 방금 펄펙 해가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잊지 않고 웨이트하고 이제 빠르게. 네. 아, 지금, 와, 진짜 빠르네. 근데. 진짜 나. 내가 세게 으면 가리 못 잡을 것 같고. 아, 잘한다. 잘 잡혔다. 그리고 이 영희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네. 네. 지금. 오. 잠깐만. 진짜 잘한다. 어때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선수는 지금 엄청 잽이 빠르더라고요. 네. 퉁퉁퉁 내는데 가볍게 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다 맞더라고요. 주동조, 주동조. 네, 선수님은 힘이 좋아요. 일단 힘 좋고 그 압박하는 게 좋아요. 근데 밸런스가 없던데 나 볼 때는. 제가요? 너. 중심이 땅땅하게 잡히고 영역 안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밀어붙여가지고 바디 줬다 위에 줬다 컨비네이션이 너무 좋으신데, 그러니까 바디를 한번 줬다가 바디 댄스 하면서 엎어쳤는데 맞았어. 일부러 그런 거죠. 위아래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팔이 하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도 쳤어요. 눈으로도 제가 계속 이러고 해주니까 계속 이거 제가 움직거리는 거 아니까. 너무 재밌는데? 바디샷 어떤 개념을 치신 거예요? 바디샷. 바디샷이요. 어떤 위에 계속 건드려주다가 압박하면서. 네, 압박하면서 건드려주다가 치다가 이제 라이트든 레프트든 한번 날 거예요. 아, 끌어내네. 네. 아니 이쪽 손을 때려도 이쪽은 자꾸 여섯 차고. 아. 아빠 그래서 손을 못 내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계속 쭉 찔러줘요. 이게 엄청 심하거든요, 보통이. 들어오면 제게 치고 안 들어오면 그냥 잽으로 밀어줘요. 이야. 따라해보자. 둘 세 분. 오. 오, 좋은데요? 오. 오. 승현이 안 그러셨다. 다른 선수라고도 한번 해볼까? 아, 쉐이크가 안 되네요. 쉐이크하니까 머리. 아니, 이거 MMA나 다 하잖아. 너희는 지금 MMA 하듯이 동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복싱에서 복싱 노래밖에 해야지. 네. 아.
한 라운드만 가볍게 좀 해주세요. 네. 다시 한 번만 해주겠습니다. 그렇지. 오, 배운 거 썼어. 오, 죄송합니다. 아유. 어떠셨습니까? 저번에. 네. 어때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쵸? 많이 받았어요. 아니, 방금 약간 복서처럼 했어, 맞지? 별로 네. 잡혀가지고. 다시 다른. 어떻게? 와, 잘했어. 엄청 잘했습니다. 배운 거 그대로 썼네, 지금. 네, 아까 제끼 한 번, 제끼에서 레프트 한번 치길래, 포인트 치길래. 아, 쓰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땡큐. 아, 감사합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돈 많이 된다. 와. 다른 분 한 번. 피사바 동생 분. 아 동생. 피사바. 와 저 친구 진짜 잘해. 안녕하세요. 뭐? 왼손잡이였대. 와. 오. 너무 수준 높다. 감사합니다. 나 힘든 게 아니었구나. 와, 근데 이 약간 김진재 선수한테 다 뽕 맞았어. 너 김진재 선수 다 따라하는데. 뽕 맞았어. 아, 계속 꼭 실어고. 꼭 실어주고 오면은 언제 오지? 오면은 언제 오지? 언제 하고 오지 하고 있다가 아, 끌어내서 치더라고요. 아, 어째 봤어요? 그거 다 배워가니까 하나씩 배워가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잘 따라하죠, 근데. 네, 잘 따라해가지고요. 확실히. 복싱 하시는 분들, 또 국가대표 선수님들은 밸런스가 너무 탄탄하네요. 너무 딱딱하고 무너지던데. 네, 너무 진짜 약간 찐 운동원의 한 프로들끼리의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김재수 앞으로 뭐 그 스케줄 뭐 생각하세요? 앞으로 스케줄을 10월에 정육체전. 아, 정육체전 그거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 김진재 선수라고 여기 인스타그램 주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생겼죠. 네. 복싱도 진짜 잘하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네, 일단 계속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런 곳이 잽이 나올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푹 건드려주고. 그냥 얼굴 맞추다 된다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잽만 나온 걸 기대는 생각하고. 야, 감독님. 감독님 팍할 거 잡으시고. 추우신가? 아유, 낮에 맞으니 때문에. 아. 맞아, 맞아, 좋네. 제가 사실 저도 좀 팀미디에서 몸 좋기로 유명한 편인데 이거? 네, 어깨도 넓고 근데 이제 제가 초라해지는 어깨 풀어요 그냥 아름다워서 이렇게 그냥 팔팩이 하다 보니까 되게 커지더라고요. 전면 어깨가 좋아지구나. 팔팩이 하면 전면 어깨가 같이 먹거든. 네.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남들 그 숙소에서 폼 만질 때 장인이 웃으면서 푸시업하고 하하하하고 밥 먹으면서 푸시업하고 이렇게 저희 선수들은 거의 다른 편이에요. 맨날 방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아, 푸시업 약간 중독처럼 계속 네, 약간 방구석 파이터라는 별명까지 벌릴 정도로 진짜 많이 하거든요. 꼽니다. 왜 가만히 있어. 네. 아, 전면 어깨가 많이 발달했네 확실히.
형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동갑인데 자꾸 형님이 아니야. 동갑인데 그래도 손 높이 올리지 마세요. 아니야. 갈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봐요. 최우가 놀러 오세요 우리. 최우가 놀러 오세요. 네. 최우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늘 봐. 와. 역시 맞고 날씨가 좋네요. 와. 오늘 딱 맞기 좋은 날씨다. 저희 완전 국가대표급 선수들이잖아. 원래 시청팀이고 엘리트 선수들도 잘하신다. 너무 도움 많이 잘하시고 다 외모도 다 너무 출중하시고 그게 좀 많이. 아, 근데 외모는 우리가 이겼어. 외모는 우리가 이기긴 이겼죠. 아, 솔직히 복싱은 우리가 졌어. 내가. 복싱은 어쩔 수 없고. 복싱은 졌는데 외모에서는 솔직히 나는 스플릿 판정. 근데 여기 차은호가 있는데. 그렇지. 여기 차은호가 있는데. 양은우 감독님 계시잖아. 스플릿 판정승이래 자기가. 스플릿. 형님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형님이지 뭐.